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오늘은 워든 번타 빌드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이 워든이 어떤 캐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가이드를 원하셔서 스발린 버든 원타로 해서 17티어 보스런까지는 가능한 세팅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비용은 대략적으로 20딥 정도 들었는데 시작할 때는 한 10딥 정도에 시작하실 수가 있고 여러가지 각성잼들을 사다 보니까 20딥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기준으로는 보스킬까지 한 2분 정도 가능한 세팅이니까 이 빌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7티어 보스런을 하기 위한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스발린 버든 번타 세팅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며칠간 해보니까 장점은 역시나 강한 보스딜입니다. 워든의 강력한 원소딜과 이 팅크에서 가져오는 사기적인 성능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정말 강력한 보스딜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 클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게 되는 이 칼날 선회 때문에 빠른 이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빠른 맵핑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이 빌드는 손이 너무 바쁩니다. 이번에 워든을 하면서 이 팅크를 처음으로 써봤는데 이 팅크 자체는 수동으로 쓸 수밖에 없는 세팅이라서 팅크 두 개를 조작하는데 버튼 두 개를 사용을 해야 하고 원래 사용하는 주 스킬에다가 가끔씩 써주는 이 족쇄풀릴 화신 스킬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최소한 4버튼 이상은 사용하셔야 되고 여기에다 이동기나 경도나 기타 여러가지 스킬까지 사용을 하신다면은 제대로 된 보스딜이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개의 버튼을 한 번에 눌러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드 직전에 제가 했었던 빌드가 아무래도 치프틴이다 보니까 치프틴에 비해서는 생존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느껴지는 단점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해드리는 파밍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17티어 보스런이나 기타 여러가지 보스런들 한번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빠른 이동 속도가 필요한 빠른 맵핑이 필요한 여러가지 파밍법들도 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세팅이라고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팅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힘하고 지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스발린 방패를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발린 방패의 기본 요구치인 힘 123을 맞추는 게 초반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장비하고 패시브 부분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 그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보라 왕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능도 79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 눈보라 왕관으로 가져가는 딜 상승치가 꽤 크다 보니까 눈보라 왕관은 가능한 사용하실 권장해 드리고 우리가 패시브에서 위쪽 노드를 거의 타지 않다 보니까 지능이 부족해서 초반에는 이쪽 지능 노드를 찍어야 될 만큼 전체적인 세팅에서 지능이 좀 부족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팅크와 워든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번개 타격 메커니즘 그리고 장비 세팅, 패시브, 기타 여러가지 것들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 팅크와 워든 메커니즘입니다. 이 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워든보다는 팅크를 잘 아는 것이 이번 세팅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팅크는 이전에 있던 것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 시즌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쓰셨던 분들도 내용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팅크는 일단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활성화 됐을 때는 마나 연소라는 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주변에 몹이 없기 때문에 마나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팅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주변의 몹들을 만나서 전투를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 마나 연소가 활성화되면서 마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나가 다 줄어들면 자동으로 이렇게 팅크가 꺼지게 되고요. 그래서 팅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마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팅크 세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뒤에 패시브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레이더가 변경된 이 워든 같은 경우에는 이쪽 왼쪽 노드로 화염과 냉기, 번개의 원소 관련 여러 가지 노드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위쪽으로 해서 팅크 관련 노드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껍질 피부라고 그래서 생존 관련 오라 스킬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이쪽의 노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위쪽의 이 노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워든 세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야생의 화신 노드를 찍으면 족쇄 풀린 화신 스킬이라는 게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스킬이 족쇄 풀린 화신이라는 스킬이고요.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적을 때렸을 때 이런 식으로 수치가 쌓이게 되고 이렇게 수치가 100이 되게 되면 이 스킬이 활성화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큰 딜뽕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이 스킬을 써주는 것이 워든을 사용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게임에서 번개 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딜이 상승되는지 보여드리면
번개 타격이 현재 6만 5천 정도의 딜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족쇄 풀릴 화신을 활성화할 경우에 딜이 11만 6천까지 오르는 엄청난 딜 상승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든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지속되는 확산이란 노드입니다. 이 확산 노드 효과로 인해서 팅크가 비활성화 되었을 때도 약 6초간 그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팅크를 활성화시켜 놓은 이후에 마나가 달거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들이 생기면 팅크가 이렇게 꺼지게 되는데, 팅크가 꺼지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팅크의 효과가 6초 동안 유지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초 후에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탱크 효과를 다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꺼지면 또 이렇게 6초간 유지가 돼서 세팅만 잘 해주신다면 탱크 두 개를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워든이 사용하게 되면 이쪽에 탱크 숙련 노드를 통해서 마나 연소가 12개 됐을 때 자동으로 탱크가 비활성화 되도록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마나 연소가 12개가 차게 되면은 이 팅크가 6초간 유지가 돼서 6초 이후에 다시 눌러주는 것으로 무한 팅크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숙련된 약초 학자를 통해서 남들은 팅크를 하나 쓸 때 팅크를 두 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쪽에 동결을 걸어놓고 딜뻥 효과로 순식간에 보스를 녹여버리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 번개 타격 메커니즘입니다. 번개 타격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있었던 스킬이긴 한데 이번에 버프를 받기도 했고 워든이나 팅크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잘 나는 스킬이라서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이번 시즌에 가장 좋은 스킬로 꼽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번개 타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근접 스킬이면서 투사체가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스킬 로드에서도 근접하고 투사체 두 개의 속성이 모두 있는 스킬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공격을 했을 때 앞에는 내가 근접으로 공격을 하게 되지만 그 뒤쪽은 투사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타격을 할 수 있게 스킬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타격에서 가장 좋은 연속 타격 보조를 사용하면서 투사체 스킬에서 가장 좋은 돌아오는 투사체 보조까지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패시브에서 공격 숙련에 있는 비발 타격이 주변의 적 한 명을 추가 대상으로 삼음이라는 이 노드를 찍어주시게 되면 실제로 보스 같은 것들을 때렸을 때 내 앞에 터지는 근접과 조금 떨어져 있는 보스에게 맞는 근접 두 개가 터지면서 실제로 한 번 때렸을 때 한두 번 공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투사체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세 번에서 네 번까지 공격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자체의 추가 피해 효율도 높은 편이지만 한 번 때려서 여러 번 때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비 세팅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비 세팅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타이트하게 세팅해 놓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세팅하시면 좋은지 그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무기인 클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원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냉기, 번개, 화염 세팅을 해주시고 밑에 쪽에는 자리가 남는다면 치명타나 공속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샀던 무기가 이거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샀던 무기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소 피해가 3티어, 2티어, 3티어라서 좋은 무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시즌에는 무기에다 인챈트를 하나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킹스마치에 가서 번개 피해나 냉기, 화염 피해 어떤 것들이든 하나 더 인챈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패는 스발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스발린은 이번 시즌에 사기급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체 불가의 방패라서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을 고른다면 그 중에서 주문 피해 막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능한 14% 이상의 주문 피해 막기 방패를 사용해 주시면 오늘 제가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갑옷은 화염의 망토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물리 피해 감소 효과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방어력도 굉장히 낮은 상태라서 물리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되지 않으면 폭직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치프티넷에서 썼던 화염의 망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본이 있다면 타락 옵션으로 치명타로 받는 추가 피해 감소 옵션까지 챙겨주시면 좀 더 단단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걸이는 고통의 멍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고통의 멍에로 인해서 상태 이상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가져갈 수 있는 딜뽕 효과가 꽤 크고 여기서 적당히 저항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통의 멍에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통의 멍에 구매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옵션은 적이 받는 피해가 5에서 10%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10%까지만 챙겨주시면 나머지 옵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바르는 성유 같은 경우에는 생존용과 딜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형 노드 같은 경우에는 막기 확률을 챙기면서 모든 원소 저항 최대치까지 챙길 수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생존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딜을 높이고 싶다면 이쪽에 있는 매의 발톱 노드를 이용하셔서, 우리는 클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와 치명타 피해 배율 40%라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반지는 조련을 양쪽에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련 같은 경우에는 공격 원소 딜 빌드한테는 필수 같은 반지라서 그냥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옵션을 따지신다면 주는 원소 피해가 30에서 40% 정도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한 38%나 39% 정도로 구매해 주신 이후에 여기에다가 격동의 기폭제를 발라주시면 저 원소 피해 양을 좀 더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는 명기의 조임새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카오스 저항을 챙겨야 좀 단단한 세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명기의 조임새를 구매하신 이후에 거기에다 귀를 찢는 선망의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카오스 저항은 확정으로 붙고 나머지 생명력이나 저항이 적당히 붙은 상태에서 접두나 전미 빈자리에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나 아니면 추가 카오스 저항 같은 옵션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주얼 같은 경우에는 타락한 피 면역을 이 주얼에서 챙겨주시면 편합니다. 투구는 레어 눈보라 왕관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눈보라 왕관을 구매하신 이후에 여기에다가 귀를 찢는 아기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지능이 확정적으로 붙고 나머지 여러가지 옵션들을 랜덤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눈보라 왕관에서 지능을 챙겨주지 않으신다면 아까 보셨던 이 명기의 조임새 이 둘 중에 한 곳에서는 지능 작업을 해주셔야 지능 요구치인 지능 79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에는 제독의 5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독의 5만을 사용하시면 적을 때렸을 때 경로 최대치가 순식간에 획득이 돼서 이 광폭 스킬잼을 함께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독의 5만에는 모든 근접 스킬 잼 레벨 플러스가 3까지 붙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번개 타격 같은 경우에는 잼 레벨이 올라도 딜 상승 요소가 꽤 높기 때문에 이 제독의 5만을 사용하실 땐 모든 근접 스킬 잼 레벨 옵션을 가능한 플러스 3으로 맞춰주시고 그게 공격 속도를 10% 이상, 경로 획득을 15% 이상 해서 적당한 가격에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독의 5만이 버그성 작동이 되는 바람에 명중시 경로 옵션을 챙기지 않아도 경로 최대치가 자동으로 획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패치가 되는지 현재는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근접 명중시 경로 1 획득 옵션을 하나 찍어주셔야 이 장갑이 제대로 발동을 해서 경로 최대치를 쉽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장화는 광분의 유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광분의 유산을 사용해 주시면 주변의 적이 그을림에 걸리게 되는데 그을림에 걸리면 적의 원소 저항이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원소를 모두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장화를 구매하실 때는 그을림 효과가 30에서 50%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을림 효과가 48에서 49% 이상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팅크를 두 개 사용합니다. 원소 피해 증가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 이 분광 팅크를 하나 사용을 하고 치명타 확률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장미가시 팅크를 하나 더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분광 팅크 먼저 설명해 드리면 아이템 레벨 85에다가 효과 증가가 35% 달려져 있고 원소 저항 관통이 17에서 19까지 되어져 있는데 17% 정도를 구매하시면 실제로 구매하실 때 원소 저항 관통 27%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팅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옵션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팅크를 구매할 수 있는 이 구매 링크를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넣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하단에 들어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 1딥에서 2딥 사이에 원하시는 팅크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미가시 팅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아이템 레벨 85에다가 효과 35% 증가가 달려져 있는 상태에서 공격 속도를 40 정도로 놓고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매하시면 치명타 확률을 243%까지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의 팅크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 더보기에 들어져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직까지는 한 1딥 정도의 굉장히 좋은 성능의 팅크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물약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명력 물약은 출혈, 타피 면역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카오스 저항이 낮기 때문에 자수정 플라스크하고 맹공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은 플라스크를 사용할 건데 이전처럼 피격시 충전 3 획득을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공격하면서 치명타를 많이 터뜨리기 때문에 치명타식 충전 1 획득 옵션을 붙여주셔도 비슷한 효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수정과 은 플라스크에는 점화 면역, 중독 면역 이렇게 두 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폭풍의 방패를 통해서 감전 면역 효과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전 관련 내용은 여기서 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이 스킬잼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보시면 스킬잼 엑셀표를 제가 넣어놓을 겁니다. 그 엑셀표를 보면서 하나씩 세팅하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하실 부분만 먼저 설명해 드리면 갑옷에서 우리는 번개타격 6링크를 사용을 할 겁니다. 나머지 번개타격이라든지 3일체 보조, 돌아오는 투사체 보조나 밤의 칼날은 거의 확정적으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속타격 보조도 크게 바꿀 일이 없는데 마지막에 사용하는 보조잼을 이 연간 보조를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공격시 원소 피해 보조를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각성한 번개 피해 보조를 사용하실 건지 이 부분은 약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간 보조를 사용할 경우에는 만화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서 스킬을 사용할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를 오래까지 하시면 원소 반사 옵션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원소 반사 맵을 도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딜적으로만 따진다면 각성한 번개 피해 추가 보조가 가장 크게 딜이 상승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보조잼 같은 경우에는 지능을 126이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5인 상태에서는 이쪽에 있는 흔히 말하는 왕노드를 찍고도 지능이 부족해서 주얼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다시 더 챙겨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패에는 신념의 파도를 넣어 놓았습니다. 신념의 파도를 쓰게 되면 적에게 노출을 걸어서 원소 저항을 최대 15%까지 깎을 수 있는 딜 상승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패에 신념의 파도 스킬잼을 넣어 놓으시면 막기를 할 때마다 신념의 파도가 자동으로 발동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마무리 타격 보조를 넣어서 마무리 효과를 가져가시고 중독 확률 보조를 넣어서 적이 중독이 걸렸을 때 고통의 멍에 효과로 인해서 좀 더 딜을 크게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스킬잼들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이쪽에 정밀함이랑 오만 보조, 서리 전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투구 쪽에는 분노랑 불멸의 침 자동화 해서 자동화 2링크와 바알 가속과 분노 이렇게 오라 스킬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에는 빠른 이속을 위해서 칼날 선회랑 공격 속도 증가 보조 이렇게 넣어 놓았고 마나가 부족해서 생명력 전환과 광폭까지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장화 같은 경우에는 폭풍의 방패랑 암살자의 징표, 명중시 징표 보조, 육체화 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패시브 세팅 설명입니다. 패시브 세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민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세팅에서 좀 벗어나서 스발린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노드를 끌다 보니까 사실상 노드가 너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빼고 넣는 작업들을 반복해서 진행한 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이쪽에 희망의 실테라의 거대한 반경을 사용해 주셔서 여러가지 좋은 노드들 찍어서 생존과 딜을 높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군단 주얼을 넣어주시면 여기에 중요 노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자리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접 치명타 피해 배율이라든지 아니면 2배 확률로 2배 피해를 주는 여러가지 옵션들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적인 부분에서는 처치시 5%의 확률로 인내 충전 획득을 챙겨주시면 다른 곳에서 인내 충전 획득을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높은 생존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든이나 팅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빠뜨릴 만한 노드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쪽에 팅크 관련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팅크 관련 노드들이 있는데 이런 팅크 효과 증가 노드 같은 경우가 딜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드들 꼭 빼먹지 말고 꼭 찍어주시고 아까 설명드렸던 팅크 숙련에서 만화 연소가 12개 이상일 경우에 비활성화 버튼을 찍어주셔야 만화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전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까지 온 이유는 여기에 막기 관련 노드들이 많이 있고 이쪽에 경로 노드가 있어서 여기까지 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가지고 있던 일반 주얼을 넣었지만 여기에다가 감시자에 놓은 분광 주얼을 넣어주시면 또 딜을 10에서 20% 정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직 노드만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이 팅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개 노드를 찍는 거는 큰 변동사항이 없을 거고 여기 족쇄 풀린 화신 스킬을 사용하는 것도 고정이지만 여기까지 갈 때 동결을 쓸 것인지 아니면 그을림을 쓸 것인지 아니면 감전을 쓸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써본 결과 동결을 걸어서 적을 제자리에 멈춰 놓은 상태에서 번개 타격 스킬로 2타에서 3타를 명중시키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찍고 여기 족쇄 풀린 화신까지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판테온하고 도적입니다. 판테온에서 우리는 기절 면역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위쪽은 염수왕 고정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은 본인의 세팅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점화 면역을 못 챙겨서 아보라스의 영혼을 써서 점화 딜을 좀 줄여주는 작업을 했고요. 만약 카오스 저항이 너무 낮아서 힘들다면은 이 샤카리를 찍어서 카오스 피해를 좀 더 줄여주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움직이다가 출혈 때문에 죽는 일이 좀 자주 있다면 랄라케시를 찍어서 출혈을 조금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됐다면 그냥 투코아마를 찍어서
물리피해 감소를 찍어주시면 보스를 잡을 때 좀 더 생존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도적은 그냥 올킬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패시브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쉬운 상태이고 저항도 크게 부족하지 않고 생명력을 늘린다고 딜이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어서 패시브 노드를 하나 더 받아서 지금 보이는 여러가지 중요 노드에만 찍어줘도 지금보다 훨씬 딜과 생존을 높여주는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빌드는 워든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시작한 빌드였었는데 생각보다 성능도 나오고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한 이후에 이렇게 가이드 영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손이 좀 바쁜 부분만 제외하면 딜, 탱, 밸런스가 꽤 좋은 세팅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한 번쯤 꼭 해보면 좋은 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쉽게도 저는 손이 느려서 계속 버튼을 누르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관계로 아마도 오늘 이후로는 다른 빌드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